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 저기 영상 아니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좋은 날 전날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불을 켜줘야 될 것 같은데. 와. 저희는 이번에 2013년도 한산전야제 행사의 사회를 맡은 조은진 박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게 아주 많은데,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여기 준비된 것처럼 멜로닉 하늘라는 거를 먼저 붙이게 되는데요. 박수로 맞이해주시고 다음 순서는 유치부니까 준비해주세요. 해주세요. 여름 잘 나가요.
준비하는 시간에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릴 텐데 이거 맞추면 이렇게 여기 맛이 나. 제일 짧은 성경은 시편 117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두꺼운 장은 어디일까요? 뭐요? 뭐요? 네. 네. 표지, 표지, 표지. 정답. 아. 와. 가져가세요. 저 왜 핸드폰 들고 다니지?
요즘은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뭐 모든 시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독서하면서 준비한 역동인데요. 지금 수업을 보시면 아마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사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를 지금 살펴보실 거예요. 아이들이 또 학생 때 박수로 많이 보내주시고 아이들이 축복하더라도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음악 주세요.
어, 너무 멋있다. 특히 김숙기님 어, 나이가 제가 지금 예수님 조금 안된 걸로 한두 살 조금 모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김숙기님 너무 멋진 멋있게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저희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 스파는 저희 청양부에서 준비한 정말 고생하셨다.
Thank you.
와.